304쪽, 여기 2천하 본문부터 교차되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하지 소순으로 공 진척지 소반이라. 앞에 이제 득도를 하게 되면은 그 천하의 이치가 다 순종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천하가 순종하는 바를 가지고 이 천하지 소순으로 천하가 순종하는 바로서 공 친척지 소반이라. 그 도를 잃었기 때문에 친척마저 배반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친척지소반, 친척이 배반하는 바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 고로 그러므로 군자 유 불전이언정. 그러므로 군자가 싸우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싸우지 않을지언정, 그러죠. 싸우지 않을지언정, 전필 승의니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것이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대로 보죠. 온 부전즉 이언이와 싸우지 않으면 그만이 거니와. 전주 필승이니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다. 는 것을 말했다. 윤씨 말하기를, 언, 득, 천하자. 무엇을 말한 것이냐? 천하를 얻은 자는 범이 득 민심이니라. 민심을 얻음으로써 민심을 얻음으로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민심을 얻음으로써일 뿐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민심을 얻어야 천하를 얻는 것이다. 그것을 말한 거죠. 세 주보죠. 신한 진씨 말하기를, 신한진씨 말하기를, 이 장은 장은 언 무엇을 말한 것이냐? 용병은 그 제득 인심이요. 그 병사를 운영하는 것은 용병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는 것이. 또, 득인심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제 득돈이 도를 얻음에 있는 것이니. 득도이 득인심이면 도를 얻어서 득도, 도를 얻어서 득인심, 그 인심을 얻는다면, 그렇다면 즉 지리지 험은, 그 지리의 험함은 인 위지수하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를 위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인위지수하고 천시지 선은 그 천시의 그 조음은 인위지승이라. 그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그 천시를 잘 타는 것이다.
그것을 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장이. 선왕지 후 국가 용 천하지 본말이 그 선왕들의 국가를 지키고 수국가, 천하를 운용한 그 근본과 지말이, 본말이 구거 여차하니 이와 같이 다 갖추어서 열거하였다는 거예요. 그 본말을 갖추어 열거한 것이 이와 같으니 우거 여차하니 고이 득도로 인심을 위본하고 진실로 그 도를 얻음으로써 인심을 얻는 것을 위본, 근본으로 삼고. 그리고 이 역, 불패, 천시, 지리지 말이라. 그리고 또한 그 천시와 지리의 그 지말적인 것도 그것도 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맹자 견 당시 용병자가 유이 천시 지리 위무하고 맹자는 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봤냐? 그 당시에 그 용병하는 자들이 오직 천시와 지리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고 천시와 지리만 중시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부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득도 득 인심 위본이라. 그 도를 얻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당시에 용병자들이 오직 천시 지리만 중시하고 그 득도로 민심을 얻는 게 근본인 것을 알지 못했다. 그것을 맹자가 봤다는 거죠. 고로 그래서 발차론이라. 이 논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다음, 2장이요. 2장. 맹자 장 조왕 이러시니, 왕 타인 내왈, 과인이 요 취견자야로니 유한질이라 불가이 풍일세 조장 시조하리니 불식케이다 가사 과인 으로 득 견호이까 대활 불행이 유질이라 불능 조조 도소이다. 맹자가 장차 왕에게 조회를 하려 하셨는데 왕을 찾아가서 조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과인이 여 취견자야로니, 내가 직접 가서, 그 맹자 선생을 뵐수 있었을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유한질이라 갑자기 한질이 있어서 감기가 들었다는 거죠. 감기가 들어가지고 불가이 바람을 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기가 들어서 밖에 바람을 쐴 수가 없으니 일세 조장 시조하리니 그 아침에 장차 조회를 보려고 하니 그 다음 명일 아침에 내가 조회를 보려고 하니 불식 피이다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가사 과인으로 하여금 득견호이까 뵐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맹자한테 물은 거예요. 바람을 시켜갖고 내일 오늘은 지금 내가 감기가 들어서 바람을 가서 뵐라고 했는데 감기가 들어서 바람을 쐴수 없어서 못 나가니까 내일 아침에 조회를 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인이 그 조회할 때 만나 뵐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보내온 사람한테 이제 맹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대답해 말하기를 불행이 유질이라. 나도 지금 불행이 그 병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있어서 불능 조조로소이다. 그 조회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자한테 보내온 사람한테 맹자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장내 조는 이장 안에 그 아침 조자 이것은 병 모두 음이 조다. 유 조장지 조 여기 좀어조 아침에 장차 할때그이 그때의 조자 조장지의 조자는 그 문글자와 같다 아침 조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나아갈 조는 7도의 반절이다, 음이. 초로 읽었나 보죠. 하동이다, 아래도 같다. 왕은 제왕야라. 그래서 왕은 제 나라 임금이다. 맹자 본장 조왕 이러시니 그 맹자가 본래는 장조왕 그 왕을 조회하려고 하셨는데 먼저 왕을 찾아가서 뵐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왕 부지 탁디리 또 맹자하니 왕이 그 맹자가 자기를 와서 뵐라고 했던 것, 그것을 모르고, 굳이 모르고서, 그 병을 침탁해서, 탁질, 병을 침탁해서, 그것을 가지고 맹자를 부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병이 있어서 내가 당신을 뵐라고 했는데 갈수 없으니까, 내일 아침 조회에 좀 나와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맹자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고로, 맹자, 그래서 맹자 또한
역, 이, 지사야라. 그래서 맹자도 역시 또한 그 질병을 가지고 질병으로서 그 조회에 나가는 것을 사양한 것이다. 법도 어긋났기 때문에 맹자가 여기 응하지 않으신 거죠. 문, 질문하기를. 막시 제왕 불합 탁질 오아 이 제왕이 그 병을 침탁한 거 병을 침탁해서 맹자에게 가지 않고 부른 거 그것이 합당하지 아는 것이 아닙니까? 어? 그거 병을 치탁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막시 제왕 불합 탁질 부하. 그다음 주자왈 주자 말씀하시기를 위론 탁질이라 그 병을 침탁한 것은 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병을 침탁한 것은 논하지 않았다. 맹자지의는 맹자의 뜻은 뭐냐면은 지시설타 불합 내소라. 맹자의 뜻은 다만 시설타불합. 이 설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레소. 오라고 부르는 거. 오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맹자의 뜻은. 병을 핑계댄 거.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오라고 한 것이 와. 오라고 부른 것이 합당하지 않게 본 것이라는 거예요. 위, 기, 빈사, 유사면. 그 빈사에게 그 스승으로 초청한 그런 빈사에게 유사. 인일이 있으면은 위기빈사 유사면 그러면은 즉왕 자례 견하고 왕이 스스로 와서 보고 그 왕이 빈사를 만날 일이 있으면은 스스로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혹은 혹 자완견이나 혹은 스스로 가서 볼 것이지만 약왕 소지면 만약에 왕이 그를 부른다면 그 빈사를 부르게 되면 그렇다면 즉유 자존지의라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높이는 뜻이 자존지의 스스로 높이는 뜻이 유 있게 되는 것이다. 고로 그래서 그러므로 불왕견이다. 그러므로 가서 만나지 않은 것, 가서 뵙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맹자가 가서 만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제 타국시에 다른 나라에 있을 때에는 다른 나라의 제 타국시에는
제후무월경지리. 제후가 그 경계를 넘어가는 법도가 없기 때문에. 그 제후가 자기 그 요즘 말하면 이제 뭐 위수 지역 같은 거겠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기 관할 구역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득이 폐 내병이라. 그 패백을 가지고 옷이라고 초빙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패내빙. 그 패백을 가지고 그 초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현자 숙이패. 그 현자는 그 패백을 갖고 그리고 이왕 견지라. 그리고 가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가서 만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있을 경우에는 그 제후가 자기 나라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는 법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패백으로 초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현자가 가서 만나보는 그러한 것이 법도라는 거예요. 다 진대 여부대 기소이 왕하면 하제리요. 그 진대에게 맹자가 답을 한 내용이 이제 이건 뒤에 등문공 그 하에 나오는 말인데 진대는 공자 제자예요. 아, 저 맹자 제자예요. 그 맹자 제자에게 답을 한 거죠. 그말 중에 여부대 기소 만일 그 부름 초청을 기다리지 않고 간다면 어쩌겠느냐? 그 법도를 어기고 도 있는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 부른다고 해도 그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기다리지도 않고 가면은 그거는 자기의 자존감을 잃는 것이다. 그 법도에 어긋나는 거,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대에게 답할 때는 그렇게 맹자께서 말씀하셨고, 응? 부르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가면은 어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것은 차이 대 타국이 아니라, 이것은 타국에 있을 때에 말씀하신 것이다. 또, 답 만장에, 만장에게 또, 공자께서 대답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천자 불소 사원을, 천자도 스승을 부를 수 없거늘. 천자도 자기의 스승은 부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황 제후와 하물며 제후이겠느냐. 천자도 못 부르는데 제후가 어떻게 스승을 오라가나 하겠느냐. 이것도 만장하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 지금 세주에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차이 제 기국이 아니라 이것은 그 나라의 타국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다. 차이 제 기국이 아니라. 맹자 어차에 맹자가 여기에서 초 빈사지 위하사 맹자가 이때 여기에서 빈사의 위치에 처하셔서 초빙받은 그 스승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상 기록하시니 아직 초빙은 받긴 받았는데 아직 그 녹봉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제왕 고득 신야 오늘 그 제왕이 도둑신야 신하로 여길 수 없는 것이거늘 녹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신하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 불능견이 내 소지하니 왕이 자기가 가서 직접 능히 만나지 않고 불능견 그리고 내 소지 그 맹자를 불렀으니 기 신뢰의라 이미 예를 잃은 것이다. 그러니 벌써 이미 그 상태는 예를 잃은 것이다. 기탁질, 그 병을 침탁하고 병을 핑계대고 또 우, 불식하니. 불성이죠. 불성하니. 또 정성이 없었으니. 병을 핑계를 댄 데다가 또그 맹자를 빈사로 대우하는 그런 정성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약 하이 가왕세리요. 어떻게 가서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병도 핑계대고 또 정성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제 나라 왕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신한진씨 말하기를, 왕 탁질이 소해. 왕이 병을 침탁하고서 그 맹자를 부른 거. 그 부르니, 맹자 또한, 맹자 역 탁질. 맹자도 또한 병을 침탁해서 그 조회에 나가는 것을 사냥한 것. 그것은 욕기 칭이하라. 그 칭이란 것은 일컫는다 또는 걸맞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제나라 왕의 대우에 그 걸맞게 하고자 한 것이다. 왕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맹자 또한 병을 침탁해서 조회에 나가는 것을 사양한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는 왕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고자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공자 역, 감, 양화지, 무, 동이다. 양화지, 무와 동이다. 이것은 그 논어에 나오죠. 그 양화가 공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공자께서 만나주지 않으시니까 양화가 고기를 선물을 하는데 맹자가 안 계실 때 가서 선물을 하죠. 그러니까 예법에 선물을 받으면 가서 답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자께서도 양화가 없을 때를 타서 찾아가서 이제 사제를 하려고 하다가 가는 길에 이제 그 마주친 그런 내용이 그 양화편에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감 볼감자에 역 보다 아, 볼
볼 감, 바라볼 감자인데, 그러니까 양화가 없을 때를 봐서 그 맹자가 이 얘를 표하러 간 것, 그것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공자께서도 양화의 한 소행에 대해서 걸맞게 행동을 하신 내용이 지금 맹자가 제나라 왕에 대해서 한 행동과 같다는 거죠. 다음 원문 보죠. 명일에 출, 조, 동갑, 시, 여신이 공손추왈 석자에 사이병하시고 금일조 혹자 불가호인저 왈 석자 지리 금일 유언이 여지하 불조리요. 그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에 맹자께서 출조 동각시, 동각시를 조문하려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나가서 동각시를 조문하려고 하시니까 이 동각시는 제나라 대부예요. 여기 뒤에 나오죠. 그 제나라 대부 동각시에 상사가 있어서 거기 조문하러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손추가 말하기를 아니 석자에 어제 사이병하시고 병으로 오늘 조회에 못 나가신다고 사양하시고 사이병 병으로 조회에 나가신 것을 사양하시고 금일조 오늘 조문하려고 하시는 것 응? 오늘 조문 가려고 하시는 것을 혹 자, 불가호, 인정. 꼭, 불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론추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병이 나서 조회도 못 나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동각시 상가에 조문을 어떻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왈, 석자질이, 금일, 유언이. 어저 깨난 병이 오늘 나았으니 여지하 불조리요. 어째서 조문하지 않겠느냐?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동각시는 제나라 대부 가다. 제나라 대부의 가문이다. 석자는 자길 나라. 석자라고 하는 것은 어제이다, 어제. 혹은, 혹자는 의사다. 혹자 불가호 할때 혹자는 의문사라는 거예요. 의문사이다. 사질이 출조. 질병을 진탁해서 사양을 하고 조문을 가는 거. 그것은 여 공자 불견 유비하시고, 공자께서 유비를 만나지 않으시고, 유비를 만나지 않으시고, 취슬이 가로, 그 비파를 가지고 노래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뜻이다. 뜻이 같다. 공자께서도 유비가 만나러 오니까 병을 침착해서 만나보지를 않으시고 그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비파를 가져다가
비파를 타고 노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아니라는 것을 유비한테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못 나간다고 병으로 못 나간다고 그러고 지금 동각시 상가에 가도 조문하려고 하는 거. 뭐 어저께 난 병이 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그 예법을 어겼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간 것이라는 것을 그 나타내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라는 거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공자의 질사 유비 아야 공자께서 그 병이 있다고 해서 그 유비를 만나는 것을 유비를 만나는 것을 사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견 하셨다. 만나보지 않으셨다. 사양하고 만나보지 않으셨는데 또 연후 그리고는 또 취슬이 가사 또 비파를 취해서 노래를 부르시어 가지고 사지 직이 비질은 그로하여금 알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했냐? 이 비질 그 병이 아니라는 것을 그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왜 그런 것이냐? 소일 경교 유비하라. 그 유비를 경계에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다. 소일 경교 유비하라. 그 유비가 공자께 와서 그 여러 가지 예법 이런 것을 공부를 했는데 뭔가 법도에 어긋난 짓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공자를 뵙고자 했는데 공자가 만나주질 않으신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맹자 이질사 제왕. 맹자도 병을 핑계대 가지고 그 제왕 만나는 것을 사양해서 불황조 그 조회에 가지 않으시고 강조하시고 연우 그리고는 또 출조 동각 그리고는 또그 동각시에게 가서 조문을 해서 이 사지 직이 비질자 그로하여금 그 제왕으로 하여금 직이 비질 그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한 것. 그것은 소위 경교 제왕녀라. 그것은 또그 제나라 왕을 경계에서 가르치고자 한 것이라는 거예요. 소위 경교 제왕녀. 공자께서 유비를 만나지 않으신 것과 대비를 해서 지금 맹자가 제나라 왕을 조회에 나가지 않은 그것을 비유해서 같이 세주에서 논의하고 있어요. 차계 성현 지성 공물 바다 이것이 모두 그 성현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그 모든 사물을 응대해서 이 듣고 시중지이라. 그 시중의 뜻을, 그 맞는 도, 시중지도의 그 의의를 얻으신 것이다. 시중의 도로서, 이
나타내 보여 주신 거라는 거죠. 성현들이. 그다음 본문 거죠. 왕이 타인 문질 하시고 의례 언어를 맹중자 대활 석자의 유 왕명 이어신을 유채신지 우라 불농 조조러시니 금병 소유 어신을 추조 조 하더시니 아는 불능케라 능지 부호화 하고 하수인으로 요로알 청필 무기 조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왕이, 그 제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문질, 그 맹자의 병환이 어떠신가, 그 물으시고, 의례, 의원이, 의원을 보낸 거예요. 의원이 복원을. 맹중자가 대답해 말하기를, 맹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석자의 유망명 이어시는, 어저께, 어제, 왕명이 있으셨는데, 유, 최신지우라, 그, 딸나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우환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병이 나서 그 딸나무를 할수 없다는 그 겸사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최신지우. 그러니까 병환이 있어, 병이 나가지고 갑자기, 불농 조조, 그러시니, 능히 그 조회에 나갈 수 없었다. 그 조회에 능히 나가지 못하시더니, 소리예요. 그러니, 금병 소유, 지금 오늘 병이 조금 나았기 때문에 추조 조 하더시니 그 빨리 그 조정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병환이 좀 나아서 지금 조정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 불식 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능지 부호하고 그 지금 도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중에 빨리 가셨는데 지금 이르시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수인으로 그몇 사람들로 하여금 요로알 그 길목에서 지켜 있다가 그 맹자를 뵈면은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라고 그러냐? 왈 청필 무기 청컨대 반드시 돌아오지 마시고 이 조조하소서 조정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했다는 거예요.
맹중자는 조시 2위 맹자지 종곤제 하고 맹자 자야라 하니라. 그 여기 지금 맹중자는 조씨 2위, 조씨가 이르기를 맹자의 종형제다는 거예요. 사촌 형제를 얘기하는 거죠. 사촌 형제인데 하고 맹자, 맹자에게서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최신지우는 그 땔나무를 하는 그 근심은, 땔나무를 해야 하는 그 근심, 최신지우는 무엇을 말한 것이냐? 온병 불능 최신이. 병으로 그 나무를 할수 없는 것이니. 그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온병 불능 최신이. 그 병이 들어서 그 산에 가서 땔나무를 할수 없는 거, 그걸 말한 것이니 겸사해라. 겸사이다. 중자, 그 맹중자가 권사이대하고 권사 방편으로 말하는 거예요. 권상 상의 반대말이죠. 항상 변함이 없는 도고 상도가 있고 권도가 있죠. 그 권도로서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둘러대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혹시라도 제왕이 제 나라 임금이 불렀는데 맹자가 가지 않으셨으니까 뭐 이래도 잘못될까봐 걱정해가지고 맹자를 위해서 이렇게 권사로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고 우사인 요 맹자야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맹자를 그 동각시 조문 다녀오는 맹자를 기다리게 해서 만나게 해가지고 영물기 조조하야 그 집으로 돌아오지 마시고 조정에 나가셔가지고 이실 기연하니라. 기연, 맹중자 자기의 말을 실증하게 한 것이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맹자께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조정에 나가셔서 그것이 내가 말한 것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길목에서 지켜서 맹자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조회에 나가시도록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한진 씨 말하기를 신한진 씨와 왕선탁디리소는 왕이 먼저 병을 침탁해서 그것을 가지고 맹자를 부른 것은 의본불성이요. 그 뜻이 본래 정성스럽지 못한 것이고 정성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금문질의례하야. 지금 그 병을 묻고 의원을 보내와서 허문미관도 허문미관 그 헛되게 그 미관을 꾸미려고 한 것도 마치 맹자를 아주 극진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사람을 시켜서 병을 묻고 우원까지 보내온 것은 그것도 잘 겉으로
보이게 헛되게 꾸미는 것이라는 거예요. 허무미관. 그것도 그러한 뜻도 역시 의역 비성야라. 그뜻 또한 정성스럽지 못한 것이다. 비성야. 그러니 중자 수 권대 조라. 그 맹중자가 마침내 그 권사로서 대하고 그 왕이 보낸 그 의원한테 이 권사로서 대하고 그 맹자에게는 조정에 나가기를 촉구한 것이다. 촉조라. 권대 촉조. 다음 페이지부터. 부득이 지 경추시하여 수건 이러시니, 수건 이러시니. 부득이 맹자께서 이제 부득이 해서 지 경추씨, 그 경추씨한테 가가지고, 지 경추씨, 그 경추씨한테 가가지고, 거기에서 수건 묵으셨다는 거예요. 경추씨는 이게 제 나라 대부 집안인데, 부득이에서 그 경추씨의 집에 가서 유숙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자가 말하기를, 경자가 바로 경추예요. 그 제나라 대부인. 그 경추, 경자가 말하기를, 내즉 부자요, 외즉 군신이 인지 대륜이 아니. 내즉 부자요. 안으로는 부자가 아니고, 밖으로는 군신 그 사이가 인지 대륜이 아니. 그 사람의 큰 윤리이니. 집안에서는 부자고, 밖에서는 군신이 가장 인륜 가운데 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유친 군신유의가 맨 오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부자는 주운하고, 군신은 주경하니. 그 부자 안에는 은혜를 주장하고, 주운. 그 부자 사이에는 은혜를 주장하고, 군신에는 주경하니, 군신 간에는 서로의 은경을 주장하니, 그러니 추견 왕지 경자요, 미견 소이 경왕야 케이다. 경향녀와 니이다. 여기 커이다 이렇게 도를 달았네. 제가 보기에 왕지 경 자야요. 그 왕이 그 우리 맹선생님을 공경하는 것은 봤다는 거예요. 내가 견 왕지 경자야요. 저는 왕께서 제나라 왕께서 선생님을 공경하는 것을 봤는데 미견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뿌이 공황자 니가. 그 선생님께서 왕을 공경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왕께서는 선생님을 아주 극진히 공경해서 모시는 걸 나는 봤는데, 미견, 소위 경향. 그 왕을 공경하는 것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 경추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시는 거야. Why, 맹자, why? 오라, 아, 감탄사요. 시 하오뇨, 이 무슨 말인가? 아, 이거 웬 말이냐? 제이님 무이 인이여 왕언자는 기이 인이로 위 기이 인이로 위 불미알이요. 그제 나라 사람이 무이 인이여 왕언자 인의를 가지고 왕과 더불어 말을 하지 않는 것. 그, 제 나라 사람 중에 왕에게 인의로서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거. 후이 인의 여 왕원자. 그, 제왕에게 인의를 가지고 제 나라 사람 가운데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인이로 위 불미알이요. 그 어찌 인이가 아름답지 못해서 생겼느냐 했어요. 인이가 불미스럽다고 여겨서 생겼느냐? 기심이 why, 기심의 why. 시, 하족, 여언, 인이야, 운이니. 즉, 불경이 막대호 시하니. 그것은 왜 그러냐? 그 마음이, 이 어찌 좋기 더불어 인의를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석이 거라는 거예요. 제 나라 사람들이 그 제왕한테 인의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인의가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제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이뭐 좋기 그 인의를 가지고 그 왕에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뿐이니, 그렇다면 즉, 불경이 막대오시하니, 불경함이 이보다 더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왕하고는 인의를 뭐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 것이 이보다 더큰 것이 있겠느냐는 것. 나는 비요순지 어든.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니면, 아는 비요순지 도어든, 불감이 진어 왕전하노니, 감히 왕 앞에서 말하지 않으니.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술의 도가 아니면은 감히 왕 앞에서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로, 그러므로, 제인이 마겨, 아, 경왕냐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제 나라 사람이 제 나라 사람이 마겨아 나처럼 나와 같이 경왕 왕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없는 것이다는 거예요. 제 나라 사람 중에 나만큼 왕을 공경한 사람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요순의 도가 아니면은 감히 왕 앞에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 나라 사람은 인의를 왕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것은 좋게 그 사람, 그 제나라 왕하고 인의를 뭐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의를 말하지 않는 것이니,
불경함이 이보다 더큰게 있냐는 거죠. 근데 나는 요셉도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아, 왕 앞에서. 그러니까 제 나라 사람이 누가 나만큼 왕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오는 형성이다, 파동이다, 아래와 같다. 경추신은 제 나라 대부 가야라. 제 나라 대부의 집안이다. 경자는 경추라. 경자가 바로 경추다. 오는 탄사야라. 오는 감탄사이다. 경추소원은 경추가 말한 것은 경지소자야요. 그 공경함이 작은 것이요. 맹자소원은 맹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지대자야라. 공경함에 큰 것이다.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추지 설은, 그 경추의 설은, 경추의 설은, 경기 곡권, 경기 곡권. 이 경자는 들 경자인데, 홀 같은 것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공경스럽게 이렇게 받드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경자예요. 그다음 기는 무릎꿇을 괴짜와 같아요. 무릎을 이렇게 꿇는 거. 그다음에 곡은 이렇게 굽히는 거. 권은 이제 손을 이렇게 잘 들이우는 거. 이런 이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하가 이렇게 임금 앞에서 아주 공경하고 아주 복진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표현한 글이에요. 경기 복권하고 아주 그 몸가짐을 아주 공손히 하고, 분주 승순, 지 경이요. 분주 승순. 그것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을 아주 분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임금이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명령을 내리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분주 승순. 그러한 공경이요. 지금 그 경추가 말한 그 공경은 이러한 이제 몸가짐이라든가 임금의 명령을 바로 받아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경군이 뭐니? 그 인군을 공경하는데 외모로서 하는 것이라는 거야. 경군 이모. 그러니 세속지 도지라. 세속이 아는 바이다. 세속에서 다 아는 것이라는 거야. 고로왈 그래서 말하기를 경지 소요. 그래서 공경함에 있는 것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맹자소원은 맹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선폐사 그 선을 펴고 그 삿댐을 막아가지고 그래서 치곤 요순지 경이요 그 인군을 요순에게까지 요순과 같은 인군을 만들려고 하는 거, 치군 요순. 그런 공경함이니 지금 맹자가 말씀하신 것은 선을 펴고 정사에 선을 펴고 삿댐을 막고 그 인군을 마치 요순과 같이 훌륭한 선군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공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군 이신, 그 인군을 공경하는 것을 마음으로써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서. 외모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는 외모로 하는 건데 이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성현지 도행이라. 성현들이 행하는 바인 것이다. 고로왈, 그래서 말하기를 경지 대라. 그것이 그래서 공경함의 큰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마음으로서 하는 거고 요순과 같은 성문을 만들어서 선을 펴고 삿댐을 막게 해서 성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공경함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공경한 것의 큰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경추가 말하는 공경하는 외모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지소고 이 지금 맹자가 말씀하신 것은 경지대라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산지시 말하기를 경자는 단지 다만 이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문명 분주의 경기군이요. 그 명령을 들으면은 분주 위경기군, 그 분주하게 그 인군을 공경하는 거, 그것만 알고 굳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알지 못했냐? 이 요순지도 그 요순의 도로서 기군, 그 인군에게 구하는 것은 알지 못해. 보게 지시는 그 노복과 같은 신하는 아주 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이 노복과 같은 그런 신하들은 유유 숙명하니 내내 하고 그 명령만 잘 받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약 경기군이라 겉으로는 마치 그 인군을 공경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연이나 그러나 심실 박지왈. 그 마음은 그 아주 실제로 경박하게 말하기를. 그 마음으로는 아주 경박하게 말하기를. 시하족 여언 인일이오 하니. 이뭐 어찌 좋기 더불어, 인군과 더불어 인일을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경박하게 마음으로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의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만은 마음으로는 아주 경박하게 이뭐 이거 인의를 그 인군과 얘기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차 불경지 대제하라. 이것이 불경의 큰 것이다. 불경함의 큰 것이다. 경자왈 불라 비사지위하라. 예왈 부소 어시든 무락함이 군명소 어시든 불사 가라하니 오장 조야라가 문왕명이 후 불과하시니 의여 부례로 약 불상 사연 하이다. 경자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차지 위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르기를 아버지가 부르시면은 낙은 느리게 대답하는 거예요. 느리게 대답하는 거. 아까 유는 빠르게 대답하는 거예요. 허락하듯이 네, 아주 천천히 대답하는 건 낙이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부르시면은 느리게 대답하지 않으며 인군이 명해서 부르시면은 운명 또 오시든 불사바라하니 그 멍해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 수레에 말을 연결하는 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온다는 거죠. 그런다 하였으니 고장 조야라다. 진실로 장차 조회를 하려고 하다가 문 왕명이 또 불가하시니 그 왕명을 들으시고 왕명을 듣고서 마침내 불과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게 불과 과 결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행하지 않았으니 의여부례로 그 마땅히 저 예와 더불어서 약 불상사연 하이다. 서로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와는 서로 예에 맞지 않,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부음은 불화하동이다. 예왈 부명 호어시든 예 이르기를 아버지가 부르시면은 유이 불락이라 하고 예 하고 대답하고 느리게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또 우왈 또 말하기를 군명 또 어시든 인군이 명령으로 부르시면은 대관 불사 예하며 그 조정에 있을 때는 관청에 있을 때는 그 신을 기다리 신발 신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신발 신는 것도 기다리지 않을 정도로 바로 명령해서 부르면은 달려간다는 거죠. 관은 위 존에다. 관은 조정 그 안을 말한다. 제외자 불사 거라 하니 밖에 있는 자는 그 수레를 기다리지 않는다. 수레에 멍해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말했으니 병출 예기 옥조편이다. 모두 예기 옥조편에 나온다. 그러니 이것은 맹자 본역 조왕이 문명 중지하시니 맹자께서 본래는 왕을 조회하려고 하셨는데 욕조왕 그런데 문명 중지하시니 그 명령을 듣고 중지하였으니 하여 차례지의로 이 예의 뜻, 차례지, 이 예의 뜻과 더불어, 부동이 아니라, 같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맨 위에 말한 것이다. 같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